Thank you.
저기 사람들 많이 모여 줄 서 있는 저곳은요, 하와이에서 엄청 유명한 에이 꽃은 안 봤어. 우동 맛집이래요. 엄청나게 유명한. 줄이 엄청나게 서 있어요. 저는 저렇게 줄 서까지 먹고 싶지 않거든요. 우리는 줄 서서 기다리는 건 못 하거든요. 우리는 빨리빨리 민족이니까요. 세상에, 보이세요? 저기 신호 건너까지 서 있어요, 사람들이. 아직 오픈 전인데. 대단합니다. 얼마나 맛있길래요. 일본식 우동이래요. 근데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이 줄 서서 저렇게 기다리네요. 여기 또 하와이 와이키키 거리에 코고나. 코나란 카페가 있는데요. 아침 일찍 모닝타임에서 5시 이전에 문 닫는데요, 여기는. 근데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여기도 줄 서서 커피를 마시려고 그러고 있어요. 안에 불은 켜졌는데 손님은 안 받고 있습니다. 내일을 준비하겠죠. 참 별난 곳이 많아요. 거의 그 수영복 같은 거 하나 입고 뭐 하나 힐러덩 걸치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거든요. 그래서 저도 한번 시도해 보려고 끈 하나 달린 원피스 샀어요.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그러고 돌아다녀 보려고요. 저희가 묵은 리조트에서 한 3분만 걸어 나오면 이렇게 큰 쇼핑 센터가 있고요. 이 주변에 대형 마트들이 많아요. 그리고 이거 대형 쇼핑몰이 있고. ABC 마트라 해도 다 크기가 다른 것 같아요. 지금 저녁 시간이라서 다들 밥 먹느냐고 정신이 없네요. 우리는 조금 늦게 먹었습니다. 스테이크를. 하와이 오시면은 소고기가 정말 싸요. 몇 끼 소고기만 먹다가 가도 될 정도로 싸요. 그래서 마리맘이 기력 보충 겸 소고기 다이어트로 몇 끼니 소고기를 먹고 있습니다. 향수에 향수. 저런 샘플은 받아야지. 또 ABC 마트 또 다른 가게 들었습니다. 조금 더 큰 가게. 오, 요런 것도 남방 예쁘다. 요런 거. 별나지 않고. 오, 이런 게 뭐 꼴일까요? 아, 마카다미아. 그 쪼꼬리 속에 들어가는 그거 있는데, 호두 같이 생긴 거. 그거 디자인인 것 같습니다. 모자. 오, 티. 당신 티 사고 싶다 했잖아. 카키색도 이쁜데요? 그거는 머스타드. 가격은 사이즈별로 있는데 가격표가 안 붙었나요? 15.99. 그러면? 두 장이 30%. 두 장 하면 30% 세? 30%. 아, 한 장에는 2만원이, 아니, 2만원이 아니고, 한 7, 8천원 할 건데, 두 장 하면 30달러에 준대요. 그렇죠? 대답을 하시오. 아이고, 예쁜 것들이 너무 많아요. 일단 마리맘 여기서 정리하고 구경 좀 하겠습니다.